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2023년 신임 법관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임 법관 출신 대학 순위입니다. 먼저 출신 학부, 두 번째로는 출신 로스쿨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임 법관 임용자 수는 총 123명입니다. 먼저 학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2위입니다.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남대학교, 카이스트, 숭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자들이 각각 한명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공동 10위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가 각각 두 명의 법관을 배출하였습니다. 공동 8위는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각각 3명의 법관을 배출하였습니다. 7위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4명의 신임 법관이 나왔습니다. 6위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5명의 신임 법관이 나왔습니다. 5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7명의 신임 법관이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4위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10명의 신임 법관이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입니다. 3위는 고려대학교입니다. 13명의 신임 법관이 고대 출신입니다. 2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15명의 신임 법관이 연대 출신입니다. 1위는 서울대학교입니다. 47명의 신임 법관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은 출신 로우스쿨 순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7위입니다. 건국대학교 로우스쿨, 서강대학교 로우스쿨, 전북대학교 로우스쿨,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로우스쿨이 각각 한 명입니다. 공동 12위,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그리고 인하대 로우스쿨이 각각 두 명입니다. 공동 9위는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이 각각 3명입니다. 공동 7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과 전남대학교 로스쿨이 각각 4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습니다. 6위입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6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습니다. 5위입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이 많은 정원수를 바탕으로 7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습니다. 4위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입니다. 총 8명의 신임 법관이 나왔습니다. 3위는 고려대학교 로스쿨입니다. 9명입니다. 2위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입니다. 12명입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입니다. 13명으로 1명 차이로 1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신임 법관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